추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잠언 23장 31절.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쪽으로 6시간 반쯤 올라가면 네퍼밸리라는 포도주 산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와인이 많이 생산됩니다. 이곳에 가면 여러 가지 와인을 시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와인 마니아들이 자주 찾곤 합니다. 그곳에 많은 와이너리들이 있는데 두 곳은 한국인 소유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또 한국인들이 이런 사업을 크게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한국의 모 재벌 기업이 2022년에 3,400만 달러에 인수했다니 대단한 거금입니다. 와인은 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와인도 알코올이 7에서 14% 들어있는 엄연한 술입니다. 와인 한 잔 정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와인도 한 잔이 두 잔, 열 잔이 되지요. 구약 성경의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장막에 누워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옷을 다 벗고 장막에 누워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술은 악마가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가기 위해 만든 수단입니다. 사람들은 마약은 무서워하고 경계하면서도 술은 무서워하지도 않고 경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알코올에 중독되면 마약에 중독된 것 이상으로 사람과 그의 가정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을 악마가 그로하여금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거나 중상을 입히면 개인의 명예와 가족들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음주사고를 낸 유명 스포츠맨, 연예인, 가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낸 후 망신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한국 재벌들이 하필이면 와이너리를 사들여 술을 만들어 팔아 돈을 벌고 있으니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거기서 만든 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가정이 파괴되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많은 돈으로 하필이면 술 만드는 회사를 사들여 많은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라파밸리에 있는 두 와이너리 소유주는 기독교인은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와이너리를 사서 와인을 만들어 판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어야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담배, 술, 마약과 같이 개인과 가정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업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훈계하였습니다. 술은 보지도 맙시다. 샬롬.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인 교수.